또 풍부하고 네. 일단 학벌들이 다 좋잖아. 아니, 그래도 선생님은 결혼을 하셨고 우리 김승희는 네. 아직 노총각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 쭉 살아. 자, 약간 보니까 외모 자체도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가 김학래 선생님 약간 따라간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닮았네. 예전에 몰랐는데.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선생님께 촐랑대는 걸 배웠거든요. 사실은 잘 촐랑대야 돼. 아니 근데 이승현 씨는 오늘 왜 이렇게 네. 저 이 자세며 뭐 이렇게 다 속옷해요? 아, 저 원래 이렇게 방송하지 않았었나요? 네. 자, 이승현 아나운서가 네. 오늘 뭐 군기반장인을 자처했는데 네. 오늘 3인 산세 우리 아나테이너들 예, 분석을 해보죠. 사실 그 남자 후배들이 아나운서로 들어오면 저를 거쳐가야 합니다. 저의 이제 양쪽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누나에게 이제 우리 아나운서의 군기부터 시작해서 아나운서의 룰, 아나운서란 무엇인가, 어떻게 방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저에게 좀 배워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 저의 가르침을 네. 까먹었니? 네, 다 까먹었어요. 매를 들어야 되겠구나. 어쨌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 후배들인데요. 네. 굉장히 다 매력도 있고 개성도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누나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차트를 큰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3인 3색. 물음표가 여러 개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나테이너. 어떤 후배부터 뜯어볼까요? 자, 이런 모습 네. 처음이야.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가 예. 선배니까. 짜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출신이고요. 저투자 고효율의 아이콘입니다. S대 나오셨다고요. 예. 아니 김승희 아나운서는 얼굴을 보면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다고 상상을 못하는 얼굴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고 그러세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다들. 근데 네. 제가 완전 도시형 얼굴. 네, 근데 보성 벌교 순천을 거친 시골에서 살다 왔거든요. 이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자면은 학원도 안 보냈는데 그래도 공부는 잘했다. 그래서 저투자 고효율 가성비가 좋은 아나운서. 근데 요즘 그 사랑을 우리 작가분들에게 받고 있는데 한 마디만 써도도 100마디를 하니까 이것도 저효율 고투자다. 네. 자기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저효율 고투자구나. 예. 아니 학교 다닐 때 거울 안 봤어요? 거울이요? 예. 네. 거울 보면은 본인이 잘생긴 거 알 텐데. 뭘 제가 또 그렇게까지? 공부하기 싫고 뭔가 이제 다른 거 놀고 싶고 뭐 이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거기. 전 이제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공부하고 뭐 학교 다니고 어머니 따라 장에 다니고 뭐 이랬지 막 애들하고 놀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가 저 자주 가거든요. 그 벌교 그쪽 장흥 이쪽이 순천 아주 바다가 참 이쁘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해물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하고 산세도 이쁘고 모든 게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본인이